아, 들어갑니다. 아, 스택을 쌓아야지, 그렇지. 스택 쌓고 쌓으면서 가자. 아, 근데 안 써도 되는데. 아, 됐나? 어, 스킬을 다 활용 못하던 점 이해 바랍니다. 아, 네네. 저는 모든 스킬을 다 쓸 수 없습니다. 어, 다 들어갔지? 어, 이거 뒤로는 못 써? 스킬 다 못 써줍니다. 아, 이걸로 공격하면 세긴 하나요, 근데? 왜 이렇게 굳어 보이냐? 재밌긴 하군요, 대신에. 아, 야, 뭐야. 아, 도우 날라갔어, 이거. 스택 살라다가. 일단, 이거 좀 보고. 아, 이거 스택 쌓는 거 너무 불편하다. 어디냐? 스택에 자꾸 신경 쓰게 되니까 빡세네. 어. 아니, 왜 걸렸어? 아, my mistake. 아, 스택 쌓는 거 너무 신경 쓰이는데? 아이고. 뭐야? 아, 위험하다. 갔나? 어서 갔다 와 있어.
아니 스택 쌓으면서 이건 언제 때리냐고. 잘하고 있나요? 저 어떻습니까? 평가 부탁드립니다. 잘하고 있는 건가요? 잘하고 있나? 닿나? 아 이게 닿네. 아 닿았어. 어어 뭐야. 아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나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아니 세긴 하나 근데 달지도 않는 것 같은데. 다른 건가요 이거? 풀릴 때 되지 않았나요? 얼마 남았지?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아. 드드투님, 별풍선 10개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친구가 내일 주말이니까 치맥하자고 해서 친구가 편의점을 갔다 온다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 했고 친구는 하이네켄 맥주 사오더니 들면서 하는 말이 크킬 시청자님들 사실 제가 네켄에 만원 하이네켄님 웃음.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개 고맙습니다. 뒤로 쏘고 싶은데 뒤로 쏠 수가 없네. 아 이거 방향 조절은 왜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아 스택 다 날라갔네. 스택 어떻게 채우냐? 갔나요? 죽었나요? 살았나요? 아 닿구나 이게. 아 닿았어. 닿았어. 어 닿았어 닿았어. 어 잠깐만. 아 자세를 좀 잡고. 아이, 에이, 어, 살았네.
오, 죽은 줄 알았다. 난 메르세데스는 못해먹겠구만. 스택 쌓는 게 이래. 위험하다. 아, 근데 이거 센가요, 이게? 데미지가 어떻습니까? 좋은 스킬입니까, 이거? 어, 잠깐만요. 어이구, 아, 위험했다. 아, 이거 쓰면 스택이 사라지는 거구나. 아니, 이거 좀. 캐릭터 진짜. 아, 이게 좀 스킬을 많이 잘 써야 되나 봅니다. 이렇게 쌓는 게 아닌 것 같아. 아주 못 쌓는 법의 예의인 것 같아. 아, 그래도 나름 안 죽고 플레이 잘하고 있다. 뒤졌어도 한참 전에 뒤졌어야 되는데 스택은 또 왜 다 날라갔냐. 오, 위험했어. 아, 깼네? 개꿀려 깼어. 무 같은 거 있네. 뭐냐, 이 반짝반짝한 오페리스링은? 어, 최상급이.
6167.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거를 일로 돌리면 일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깔끔하네. 아, 좋았습니다. 이것도 좀 바꿔. 1.2스택 200만 163에 92. 아, 역시 유니온이 깡패긴 깡패요. 사실. 아, 12초업에 32초업은 뭐야? 아, 유니온 발로 뚫은 것 같은 이 느낌. 야, 근데 템을 갈아치우다 만든 건지, 원래 있었던 템을.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직 메르세데스의 이해도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이런 거 막 써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죠? 템 팔고 다시 산 것 같더라.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